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요즘 매일 정신을 못 차리게 더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시방에 삼치가, 예, 참치가 아니고 삼치입니다. 예, 네, 삼치가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헛소문인지 제가 오늘 직접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치 잡아서 똥이 삼치처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먹어봅시다. 네, 그리고 요즘 너무 많이 쉬어서 심심한 우리 블락 드래곤도 같이 산책을 나왔는데요. 의외의 큰 성과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한다. 네, 오늘 삼치를 잡을 채비는 메탈 루어 28g짜리고요. 가격은 한 개당 2,400원 정도 합니다. 네, 눈탱이 맞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더 싼 거 있으면 싼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확실히 메탈이 무거워서 그런지 대박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0m? 100m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와, 대박. 원투보다 더 멀리 날아가요. 오늘 삼치 잡으면 처음 잡아보는 건데 기분 대박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팔 무지하게 아픈데요. 아, 미치겠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씨. 아니, 완전히 이거 운동인데요, 운동? 아, 아무래도 좋으니까 살짝 쇼파이트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말 시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던지다가 벌써 메탈 루어 하나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색 스푼으로 채비를 교체했는데, 아, 확실히 아까 거보다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속상합니다. 몇 번 던져보지도 못했는데. 아, 그리고 지금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햇빛이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따가 햇빛이 많이 나게 되면 일찍 철수할 수도 있어요. 예, 찌리박을 유튜브에서 봐야지 9시 뉴스에서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한 100번 던진 것 같아요. 와, 이래도 안 나오면 여기 삼치 없나 봐요. 아, 진짜. 아, 물은 점점 빠져가고 제 기운도 점점 빠져가고 고기는 안 나오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어복이란 게 있긴 있나 봐요. 다른 사람들하고 채비도 다 똑같은데 저만 안 물어요. 젠장할. 아, 힘들어, 이씨. 아, 여러분, 못 해먹겠어요. 아, 이거 완전 노가다인데요. 젠장. 그냥 오늘은 원투 낚시에 집중할까봐요. 아직 삼치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원투도 조용합니다. 망둥이도 다 도망갔나봐요. 아이씨, 네. 여러분, 지금 햇빛이 나오고 있는데 10번만 던져보고 삼치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삼치는, 빌어먹을 삼치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삼치 낚시할 때도 밑밥을 뿌려야지 고기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작정 던져서는 삼치가 절대 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 뭐 하나 물었어요! 뭐 물었어요! 물었어! 물었어요! 오! 대박! 대박! 오! 오!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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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덜컹 하더니 한 마리 물었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오! 아,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 처음으로 잡은 삼치입니다. 네, 비록 사이즈가 조금 많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손맛이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너무 새끼니까 피가 아가미에 걸려갖고 조금 나기는 했지만 놔줘보도록 할게요. 네, 대박입니다. 야, 얼른 놔주세요. 아, 이거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 야, 더 큰 놈 아빠 데리고 오거라. 여러분, 대박입니다. 네, 내친 김에 한 번 더 낚아볼게요. 오, 재밌는데요?
아, 손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어, 손맛 좋은데요, 이거? 제가 해보니까 삼치 잡는 거랑 한천 핫스부에서 강준치 잡는 거랑 많이 비슷하네요. 예, 네, 그냥 던지고 감기만 하면 됩니다. 그나저나 저 불락들하고는 너무 조용한데요? 아시아시아시아시아. 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쭈꾸미라도 걸려있나? 걷어볼게요. 어이씨, 뭐지? 약간 묵직한데요? 고기는 아닌 것 같고 불가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오, 역시나, 역시나, 우리 둥이둥이, 둥이둥이 맹둥이.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방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대박인 날입니다. 네, 인생 처음으로 바다에서 루어로 고기를 잡아본 날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아, 루어로 인생 첫 삼치를 잡아본 아주 기쁜 날입니다. 네, 비록 사이즈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아빠 삼치에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